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예, 자기 은혜 집 식구들을 위해서 또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뭐 재직 부서 아니면 내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최소한 내 은혜의 집 식구들만이라도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단계도 있습니다. 신앙도 단계가 있어서 그 신앙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때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합한 딱딱 맞는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요 분에게만 해당되고, 어떨 때는 저분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교리적인 신앙 그 설교나 그런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교할 때는 신앙이 아주 좀 이제 시작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모든 걸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될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조금 열심도 있고 좀 신앙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도 있어요. 뭐냐면 헌신하고 이제 신앙이 좀 들어가면 멈추시면 안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요걸 이제 거꾸로 들으면 신앙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처음 설교를 듣고 편안해해요. 아,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가끔가다. 그런데 내 삶을 다 놓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놓고 헌신도 없이 그냥 살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거꾸로예요. 또 그러면 초신자가 이제 막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은 맨날 십일조하고 뭐 이거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되는 시험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요거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막 쏴붙여도 돼요. 원래 요게 신앙이 처음 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그거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주일날 청년이 교회 그 한국에서 그랬어요.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주일날에도 회사를 나오라고 하니까 그 회사를 안 나갔어요. 아주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나 왜냐면 나는 절대 주일을 성수하겠다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자, 그 청년이 그 회사를 나가 계속 다녔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근거에서 안 다녔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녀야 될까요? 안 다녀야 될까요? 뉴욕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왜안 다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데 잘했대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잘했다. 그러기는 안 다녀도 된다. 잘해,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 판단을 하고 그 자매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자매는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계속 다녔으면 실족했을 거예요. 계속 다녔으면 실족해가지고 진짜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계속 다니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 자매는 진짜로 자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주일날 나가면 자기 신앙이 깨질 것 같으니까 진짜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도 적극적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 드리고 가는 거죠. 아니면 저녁에 돌아와서라도 한국은 어떤 저녁 있는 뭐 예배도 많으니까 그런 예배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평상시 다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사모하고
주일날 본인이 감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언젠간 내가 저들을 전도하리라 라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 자매가 주일날 안 나가는 것이 정답이냐 나가는 것이 정답이냐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해도 된다고요. 내 믿음이 화가 나고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그러면 다 그래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신앙이 오래되시고 기도하고 이제 중보에 어느 정도 훈련이 쌓인 분들이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조금 제가 보면 신앙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저 물어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어봐요. 요즘에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때 제가 가끔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죠? 아들, 딸, 그러면 뭐 집안, 자녀, 또 다른 사람은요. 가끔가다 이제 교회, 뭐 이런.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 바운더리가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요? 내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내 관심 밖에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내가 기도해요? 별로 안 하죠.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는 기도해야 안 해요? 그때도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상처가 있던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그 원수를 제발 좀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많이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 그죠? 저는 저 집안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나마 하나님 저 원수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관계를 놓고는 기도를 하지만 저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죠. 그러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의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집안이 잘되고 풍성하게 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것도 복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것도 복 받아요.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복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잘되면 잘될수록 나는 계속 저 사람의 억압과 그 잘난 척과 교만함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받으실 만한 분들이 좀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저 원수라 하더라도 우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자라면 우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다 자기 생각이라고요.
누가 옳고 그런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저 사람이 잘못돼서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라고. 이미 자기는 저 사람 정죄하고 시작한다고요. 저 사람 우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그러요? 예, 그거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수고 나쁘고 저 사람 하나님부터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좀 더 너보다 나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저 영혼 좀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도 복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죄, 우리의 기존 판단하는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다윗의 시를 쓴, 오늘 본문을 시를 쓴 다윗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원수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멸시하게, 저들이 멸망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점차 바뀌어요, 기도가. 저들은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푼는데 악으로 갚았고요.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비록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나를 어렵게 했지만,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정말 슬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원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그가 정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저 영혼이 제발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영혼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요.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니 저 영혼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영혼이 잘 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자손이 잘 되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가 병들었는데 그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이때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임했대요. 이때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임했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는 저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쁜 놈,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이미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가요. 그가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인 별로 관계없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처럼, 자기가 심판주나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된 것처럼 정죄 다 해놨어요. 저 사람은 망할 사람. 아니 조금씩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해요. 좀 잘못하는 거 보이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을 사람처럼 이미 자기가 정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저거는 다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막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주나 되는 것처럼 저 사람 다 잘라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망할 사람, 죽을 사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혼내고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쓰실 수도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다윗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대요. 심지어 어떻게 기도했냐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친구와 내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했대요. 또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막 그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치 그들을 누구처럼요? 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곡하면서 내가 기도했다. 다윗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요? 네, 원수인데 내 형제처럼 마치 저 사람은 내 어머니처럼 내가 슬퍼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다 누구에게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 원수가 그 기도를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런 나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고통 가운데 했던 하나님 앞에 괴로움 가운데 했던 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자가 복받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중보기도자의 하이레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당연히 우리가 심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거 망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그를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 하고 하나님 비록 나쁜 놈이지만 저는 용서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제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중보기도자로서는 예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슬픕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중보기도자로서는 예, 조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다른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결국 누구까지 이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못하는 내 관심 밖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축복할 수 있을 때 그 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결국 나에게 그가 안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갚으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서려 그러면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 벽을 많이 만들어요.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벽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편, 네 편을 갈란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중보기도자는 그 담벼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편, 네 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때로는 저 사람은 저게 좀 부족하네. 요 사람은 좀 요게 부족하네. 그럴 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막 1,000명쯤 넘으면 우리 안에 패가 좀 갈릴까요? 990명은 다 내 편이고 10명 정도는 나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되죠. 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로는 좀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담벼락을 세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벼락에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러니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기도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 복이 없죠.
복이 없어요. 내가 10명한테 기도했으면 10명의 복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데 내가 결국 3명만 기도하고 나머지 7명은 기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복받을 것이 안 된다고 이미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내 마음 관리부터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담벼락부터 허무시고 내 마음에 온전히 그러한 편견과 그런 정죄의 마음은 다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점차점차 더 좋은 기도의 사람으로, 더 나은 기도의 사람으로. 예전에는 내 주변만 봤어요. 내 아들만, 딸만 봤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조금 넓혀서 내 은혜의 집 식구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관심 밖의 사람까지,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나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서 바꾸기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물론 여기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의 목표가 생겼죠. 아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는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 마음의 담벼락 허무는 작업을 더하고 더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도 축복기도 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로서 말미암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큐티, 어제 큐티 내용의 책 중에 혹시 큐티 하신 분들은 그거 읽으셨죠? 유럽 왕들이 탈 말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명마들을 데리고 와서 조련을 시키잖아요. 조련을 시키죠. 근데 어떻게 조련을 시켜요? 달래다가 스탑! 휘슬을 딱 부르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휘슬을 불었을 때 스탑하게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명마지만 그래서 몇십 마리를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그 기진맥진할 때까지 사막에서 다니게 하죠. 그러니까 정말 기진맥진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물이 있는 데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정말 미친 듯이 물가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휘슬을 불어요. 탁. 근데 그 중에 어떤 말들은 서고 어떤 말들은 가서 그냥 막 물을 마셔요. 근데 그때 휘슬을 푼 말이 선택이 돼서 왕이 타는 말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지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더 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해가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종들로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자로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옆에 복받은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담벼락들은 허무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인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중보기도자로 끊임없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거든요. 이렇게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채우기를 원하는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